다 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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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이번 주 먹방 자선생이 찾은 곳은 바로 제주시 원도심입니다. 소소하지만 웅숭 깊은 제주의 삶과 이야기들이 가득한 제주시 원도심. 요즘엔 힙하고 핫한 곳들이 가득한데요. 제주시 원도심에서 만난 첫 번째 맛집. 어떤 곳인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분식점입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와보지 않았던 분식집. 분식집 하면 뭐겠어요? 떡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부드러운 지금 스크럼블이 위에 올려져 있어요. 오호호호호! 크루아상 빵 찢는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와, 결! 와우!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스크럼블, 부드러운 스크럼블과 함께. 부드러운 이 스크럼블이 있는 이유가 있네. 부드러움이 다. 한 세 번 씹었는데 목으로 그냥 쏙 넘어가 버리는 거죠. 와. 야, 저는 계란을 이렇게 으깨가지고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또 그 맛하고 또 굉장히 또 다르네. 우리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어요, 이거. 떡볶이 합격. 그리고 또 하나의 메뉴. 바로 명란 아보카도 비빔밥입니다. 분식에서 아보카도가 나온다. 레스토랑에서 먹는 분식? 뭔가 그런 느낌? 참기름은 너무 많지 않게 적당히 둘러주세요. 역시 아보카도 이 버터 같은 그 느낌이 밥들을 이렇게 탁 이렇게 응집시켜줘가지고 아우. 이게 중간중간에 튀김가루가 있어요. 굉장히 아삭아삭하게 잘 튀긴 튀김가루가 있어. 이게 또 재미를 더했네. 오, 야, 여러분들 음식이 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 보세요. 비주얼로는 심심해 보일지 몰라도 딱 먹었더니 간에 딱 맞아. 화. 이곳에 또 하나의 대표 메뉴 유부초밥? 아니죠. 이름하여 유부주먹밥입니다. 예조각밖에 안 나왔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뚱뚱보 비주얼 크다. 기대된다. 아니 제가 입이 엄청 큰데도 불구하고 입에 꽉 찹니다 지금. 역시 음식은 입안에 꽉 차야 맛있어. 단순히 크기만 한 게 아니에요. 간장새우, 제육볶음 등 토핑도 든든, 가격도 착합니다. 이거 하나 포장해가지고 여자친구 하나 갖다 줄 것 같아요. 꼭. 없는 여자친구를 만들어서라도 사주고 싶은 맛이랄까요? 그만큼 맛있단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찾은 곳은 나주곰탕 정식이 유명한 곳입니다. 아유, 두 번째 맛집 왔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일찍 올 걸.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먼저 와가지고 우리 언니 오빠들이 다 왔다 가셨어. 어떻게 이런 조그마하고 아담한데 저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왔다 가셨는지 모르겠네. 와, 근데 앞에 보니까 와, 훌륭합니다. 너무 정갈하게. 와, 지금 이게 수육이 이 색만 봐도 저는 알아요. 지금 잘 삶아진 신선한 금방 삶은 아는 사람들만 알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지금 제주도 재료를 많이 쓰신다고 하는데 지금 제주도 토새 지금 여기 보세요. 이게 갑오징어예요. 갑오징어. 갑오징어가 굉장히 비싸고 고가예요. 찾기도 힘들어요. 갑오징어를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데 여기는 밑반찬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밥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실지 몰라도 쌀룬이 살아있어. 와, 이 쌀룬. 사장님 너무 좋은데요, 사장님? 맑은 국물에 진한 맛이 일품인 나주곰탕. 보기만 해도 속이 뜨뜻해집니다. 이 고기의 육수 향과
이 하면서 올라오는 이 향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기름기가 거의 없는 이런 굉장히 맑은 탕. 와.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고기부터 한 입. 국물은 말로 다 못해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더라고요. 아. 공들여 삶고 끓인 정성이 아,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아. 여기는 사장님이 아까 밥도 마찬가지, 여기 뭐 이런 반찬도 마찬가지 고집이 굉장히 있으셔가지고 무조건 한우 하루만 쭉 손님들에게는 제가 안 남아도 좋은 것만 드리겠다. 아, 제가 요리를 하는 사람인데 자존심 있지 나쁜 거 드릴 수가 없어요. 딱 요리도 해본 사람이 할 줄 알고 먹어본 사람이 할 줄 안다. 여기 사장님은 딱 그런 사람이야. 식재료 하나하나 자부심을 가지고 손님들을 위한 마음으로 마련하는 음식들. 소박하고 정갈하지만 입안에서는 강렬하게 맛이 요동칩니다. 너무 든든하게 잘 먹었습니다. 와, 박수. 원도심에서 만난 오늘의 세 번째 장소는 화려하고 다양한 디저트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유롭게 브런치를 즐기기에도 안성맞춤인데요. 네, 이번엔 원도심의 브런치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빵그눈 냄새와 커피 향이 꿀찌릅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먹기 전에 제가 여기 메뉴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에그 인 헬, 샥슈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통 조식 음식입니다. 각종 야채랑 다 때려 볶고 볶는 거예요. 볶다가 토마토 페이스토, 뭐 생크림 넣다가 마지막에 계란을 뽕덩 넣어가지고 한마디로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음식. 그냥 제가 이 음식을 표현할 때 감기가 걸렸던가, 입맛이 없어. 뭘 먹어야 될까? 그러면 이걸 추천합니다. 야, 저 어디 가면 에그인헬 하는 집이 있는데 그거 한번 가서 먹어봐. 그냥 입맛 그냥 돌아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먹는지. 자, 먹어볼게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음식. 에그인헬은 단맛, 새콤한 신맛, 그 버터의 고소한 맛, 이 모든 맛이 다 들어있어. 그 나쁜 그 쓴맛만 없고 모든 게 다 들어있는 맛이에요. 와, 이 기분, 항상 이럴 때가 제일 기분 좋아. 뭔가 이런 게 탁 가를 때, 케이크 썰 때. 와, 아주 좋아. 맛은 말로 표현하기도 부족해요. 몸으로 표현해야 제대로죠. 기분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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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와, 상콤함까지 있구만. 입안에 침 보여. 입안에 침 보이는데 다 알아. 와우. 와. 이번 주 찾아간 제주시 원도심의 맛집들. 각자의 개성대로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찾아가 보세요.